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선이 이제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의 6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에 나아가고 있죠 창조의 첫째 날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죠 둘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궁창이 지어졌습니다. 궁창은 바로 대기권.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였어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세 번째 날에는 어떤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모든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무엇이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무이 드러나게 하셨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한군데 모은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무을 땅이라 칭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6일 중에 1일, 2일, 3일은 다 구분하시는 역사.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왜 이런 구분이 역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땅이 혼돈했었기 때문에. 그 혼돈한 그 지면 위에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우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에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창조의 6일 여섯 번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창조의 6일에 창조의 순서 가운데 1, 2, 3일과 4, 5, 6일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1일에 빛을 만드시고 제 4일에 광명을 만드셨다. 빛과 광명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2일에 궁창을 만드시고 제 5일에 못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 아래 물들 위에 어족들을 물고기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 3일에 제 3일에 지으신 것이 뭐죠?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시고 제6일에 땅 위에다가 뭘 만드셨습니까?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다 연결이 되십니까? 1, 2, 3일과 4, 5일, 6일이 각각 제1일은 제4일에 빛과 광명 제2일은 제5일에 궁창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제... 3일에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 6일에 그땅 위에다가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의 순서를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겨진 또한 가지 의미가 있죠. 1, 2, 3일은 4, 5, 6일에 지어질 것들을 준비하시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 지신 만물이 기거할 공간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물과 동물과 만물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뭘과 같은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젊은 엄마 아빠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죠 침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모자도 준비하고 모빌도 준비하고 크립도 준비하고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다 준비가 되자 거기에 이제 태어난 아기를 거기에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 모든 준비를 다갖추신 다음에 거기에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인간이 기가하게 하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물을 지실 때맨 마지막에 뭘 지신 으 겁니까? 바로 인간을 지으신 거죠.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창조 본연의 질서가 있어요.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 이 창조 본연이 질서요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 여섯째 날에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 이 대상인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을 따라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다.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복수가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위에 있어서는 새 위격을 지니신 The Holy Trinity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복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한 참으 어, 주관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창조의 역사의 동참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슨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 신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에 성부와 동역하신 것이죠. 성자의 창조 사역에서의 동동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 토처에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요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엇시 계시니라라고 했습니까?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신 모든 만물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거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으신 것이 없다. 이거 바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서의 동역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지시면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마지막 힘아이이 복수 어, 전미사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엘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네, 엘로힘 복수 형태의 하나님 이름 속에 담겨진 성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대로 주셨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무엇인가? 임하고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임하고 데이는 영어로 이미지업가이신데, 그 하나님이 형상이 무엇일까? 우리처럼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손과 팔, 다리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지셨다는 말씀일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와는 배울 수가 없죠. 성령도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신 것이었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의 얼굴과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셨다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 아닙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리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성을 지어주시고 감성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의지를 집어넣어 주셨다. 그럼 인간이 건물을 만들고 이런 물체를 만들지만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이 강대상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여기 지성이 있습니까? 감성이 있어요? 의지가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런 인격을 넣어 주셨습니다. 속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단순히 그 인격성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형상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을 넣어 주셨다. spirituality.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성을 인간 안에 넣어주신 것 개나 여러분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신다면 동물들을 보면 개나 동물들도 지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한두살 바기 정도의 지능이 있다고 하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들이지만 지성도 있고 약간의 감성도 있고, 또 고집 부리는 거 보면 의지도 조금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성을 넣으셨다. 광문이나 식물 말고,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동물과 사람 둘다 몸이 있고 움직이고 그리고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동물에도 있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모든 동물과 구별 지우는 가장 중요한. 성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수 있다는 영성이 주어진 것.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성을 넣어 주시고 그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게 해 주신 것.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하미니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그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 가운데 소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때 어떻게 인간 안에 그런 은총과 특권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을 가르킨다 하는 거죠영상이란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라고 할때 그것은 생명력을 가리키고 성이라고 할때 그것은 특이한 성질, 특성을 가리키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과 특성을 부여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또 다른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마치 자유한 자식에게 자기 모든 가산을 물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양대 특권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신 것, 둘째는 하나님 주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것. 오늘 본 말씀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아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는 모든 것을 못 하게 하자 하시고라고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혼돈과 공으로 가득 찼던 이 우주 가운데 질서와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되어 주심으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또 다른 하나는 지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특권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막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에 나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선 결과와 그 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